안녕하세요. 음향감독 남초롬입니다.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음향 강의 영상을 몇 가지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후로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다시 강의를 해달라, 또 방문해서 강의를 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와서 제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생각이에요. 뭐 제가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올려서 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또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실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한 번에 다 풀어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좀 영상을 빌드업 하면서 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또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음향이 뭔가, 음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라이브 음향과 스튜디오 음향의 녹음실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라이브 음향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그게 교회가 됐든 뭐 어떤 또 7080 라이브가 됐든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음향 장비를 샀는데 그걸 못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용법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뭐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매뉴얼만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음향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거는 금방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저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저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매뉴얼이잖아. 매뉴얼. 그냥 구구단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건 매뉴얼인데 왜 2 곱하기는 건 뭔지 그리고 2 곱하기는 왜 산지를 알려드려야 앞으로 또 이 음향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역시 좀 이렇게 깊은 조예가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볍게 음향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전문적인 영어는 최대한 자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데시벨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내용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세탁기를 가지고 빨래를 할 때 그 세탁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래를 할 줄 알면 돼요. 그 빨래를 할 줄 아는 거는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만 숙지하고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충분히 빨래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고장났을 때 굳이 그 고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가수리까지 하면서 세탁기를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까지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또 그거는 또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또 너무 전문적인 어떤 용어나 숫자들은 다루지 않겠다. 그렇지만 최소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또 저 내용 틀렸는데? 라고 이렇게 악플 달지 마시고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비유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좀 실제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아무래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실제 그 이론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악플 달지 마시고요.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뭐 도움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일단 오늘 다산 SR에서 다산 SR 아십니까? 다산 SR EAW 수입하고 그 다음에 DMB가 아니라 DEB라고 있어요. 스피커 브랜드 중에 DEB 테크놀로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콘솔 야마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취급하시는 다산 SR에서 요 야마하 콘솔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예, 야마하 콘솔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부터 제가 야마하 콘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준컴퍼니 렌탈하는 회사예요. 음향 렌탈하는 회사인데 준컴퍼니에서 M32R 협찬해 주셨습니다. 교육용으로. 그리고 여기 옥토스튜디오
혹도 스튜디오죠. 자, 글씨 못 씁니다. 혹도 스튜디오에서 장소와 촬영을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곱하기 2가 왜 산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낙준이 대답해 보세요. 이 곱하기 2가 왜 사죠?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이 곱하기 2를 4라고 외웁니다. 곱하기가 뭔지, 곱하기가 뭐죠? 곱하기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알고 있는 거. 짜장면 곱빼기요. 곱하기는 짜장면 곱빼기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간단한 구구단조차도 왜 저게 저렇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외웠죠. 2는 4, 2, 4, 뭐 2, 3, 6, 2, 4, 8, 2, 5, 10 이렇게. 근데 물론 외워야지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문제 잘 풀 수 있는데 적어도 외운 거는 까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 갑자기 음향 얘기하면서 이 구구단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음향에 대한 교육도 이거를 아 저 사람이 말한 내용을 외워야지 그럼 막 어떤 제가 막 콘솔에서 이걸 누르시고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그 내용을 그냥 외워야겠다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외워서 될 게 아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2 곱하기 2라는 거는 2를 두 번 더하겠다라는 거에 국제적인 수학 약속이에요. 2 곱하기 2는 2를 두 번 더한다. 그러면 2 곱하기 9라는 거는 2를 아홉 번 더한다는 거죠. 2를 아홉 번 더한다는 행위예요. 2를 아홉 번 더하는 것은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를 아홉 번 더한 이 결과인 18을 2 곱하기 9라는 어떤 요 규격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일을 하고 2 곱하기 9는 18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을 9번 더한 거기 때문에 18이라는 결론은 일단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요령을 알려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시험에 2 곱하기 8이 나왔는데 내가 2, 9, 18인 건 아는데 2 곱하기 8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걸 내가 안 쓰고 나오면 이 학생은 구구단을 외우기만 했지 이해는 못한 거잖아요. 2 곱하기 8은 2를 8번 더한 거니까 뭐 그냥 노가다로 그냥 2를 노다지 8번 더해도 되고요. 그러면 16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2를 9번 더한 게 18이니까 한 번을 빼면 되겠네. 2를 8번 곱한 거는 18에서 한 번을 빼서 16이 되겠네 라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외워내는 못 푸는 거죠. 까먹었으니까. 이게 15였나? 17이었나? 14였나? 모르겠는 거야. 외웠으니까.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암기에 의해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라.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 이해는 했어. 그래, 너가 한 말 다 이해돼. 근데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음향을 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근데 음향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보면 암기 또는 이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음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음향에도 뭐 이렇게 지식적인 분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딜레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분석해 가지고 공간에 맞는 음향을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를 그 베이스로 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내가 현장에서 또는 뭐 스튜디오에서 음향을 오퍼레이팅 해 가지고 이 소스들을 믹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연습이 무진장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럼 너는 믹싱을 잘하냐? 저 믹싱 못해요. 잘 못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도 할 때마다 매번 배우고 있어요. 아 이런 거를 또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실전에 한번 써먹어도 보고
제가 앞으로 요리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할 거예요. 요리하는 거하고 음향은 되게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리를 어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식 요리를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뭐 한식 요리를 몇 가지 레시피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배운 레시피대로 내가 집에서 이제 만들어 볼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맛도 보고 또 남한테 이렇게 맛도 보게 하고. 근데 처음부터 이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냥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배운 것 뿐이니까. 근데 이게 요리를 계속 한 번, 두 번, 뭐 열 번, 백 번을 반복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아, 간은 요 정도 해야 되겠구나. 아, 설탕하고 뭐 이런 비율들은 요렇게 정도 해야 되겠구나. 뭐 조리하는 시간은 이렇게 조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리해도 좋겠구나. 약불보다는 중불이, 중불보다는 뭐 강불이. 뭐 그런, 조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불을 쓰는 게 더 좋겠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런 그 연습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한 1년을 연습했어. 그럼 이제 잘하나? 요리사의 경력 1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잘합니까? 1년 한 사람을 나름 잘할 수 있어. 뭐 레시피도 뭐 예를 들면 백종원 씨 레시피를 보고 또 본인이 연구도 하고 해서 나름 잘할 수 있지만 20년 한 요리사의 어떤 노하우와 맛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1년 된 사람 요리하지 말아야 돼요. 1년 된 사람 그냥 20년 찰 때까지 연습만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1년 된 사람은 자기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뭐 식당을 열던 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잘하는 요리를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럼을 한 5년 배웠어. 그럼 그 사람은 20년 찰 때까지 치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음향도 내가 배워서 치는데 잘 몰라.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있는 관중들은 더 몰라. 관중들은 여러분 5년 공부한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한다. 근데 그 관중 중에 20년 된 고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20년 된 고수가 와가지고 끝나고 와서 야 너 소리 그렇게밖에 못 잡냐? 그렇게 말하면 이제 멘탈이 무너지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 그 20년 된 고수는 그 관중 만 명 중에 한 명이고 나머지 9,999명은 나보다 몰라. 그러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쫄지 말자는 거죠. 한 명 때문에 쫄지 말고 이 9,999명이 무난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나 어차피 나보다 모르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요리를 내가 할 때 내가 빨리 요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식당에 한 50명이 몰려왔어. 단체 손님이 50명이 몰려왔어. 그러면 그거를 막 디테일하게 막 뭔가 그 재료 하나하나 뭐 소금의 비율 하나하나 이거를 다 따져가면서 요리하면 50명 식사 못해요. 그쵸? 이게 라이브 상황이야. 라이브 음향이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중에서 누군가는 50명 중에 누군가는 불평이 나와.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이거 왜 이렇게 매워요?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요? 뭐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런 등등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50명을 대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레시피대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줘야 돼. 그쵸? 이게 음향을 따지면 라이브 음향이에요.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는 시끄럽다. 누군가는 왜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작은 거 아니냐. 누군가는 또 하이가 너무 세다. 누군가는 로우가 너무 많다. 우퍼가 너무 많다. 뭐 그런 다양한 컴플레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관중이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대로 빨리 내가 믹싱을 해야 돼요. 그게 라이브인데.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녹음 믹싱은 다르죠. 녹음은 내 혼과 그걸 갈아 넣는 거야. 시간과 어떤 그 연끌 해가지고 녹음은 최고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빨리 막 줘야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시간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믹싱을 하는 거겠죠. 뭐 내가 어떤 돈을 받고 납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내 스스로 작업을 하는 거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디벨롭 하는 거예요. 마치 요리로 따지면 내가 이제 어떤 요리 하나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대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어떤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본인만의 레시피를 정말 다듬어가는 과정, 최고의 맛이 나게끔,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맛이 나게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최고의 비용으로 최고의 맛이 나게끔, 그런 어떤 과정을 디벨롭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녹음이다. 근데 라이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이브는 그렇게 하면 행사 다 망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 늘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주 같은 팀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뭐 매주 갈 때마다 조금씩 디벨롭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팀이 바뀐다던가 또는 뭐 강사가 바뀌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또 이런 교회에서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렌탈 팀을 꾸려가지고 매번 행사를 나갈 때는 언제 이거 하나하나 디벨롭 하고 있어. 그냥 빨리 이 관중들이 들을 만한 소리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들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다. 이 녹음 쪽이 추구하는 그 음향과 라이브가 추구하는 음향은 좀 다르고, 그래서 라이브에서 내가 만든 결과물은 또 지나가요. 그냥 소리 한번 빵 내고 나면 끝나. 그게 뭐 특별히 유튜브로 남은 경우에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행사는 그 기록이 남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빵 틀고 끝납니다. 그냥 디테일한 기억보다는 좋았다, 또는 뭐 사고가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뭐 시끄러웠다 안 시끄러웠다, 이 정도로만 기억이 될 뿐이지 뭔가 디테일하게 뭐가 무슨 미들에 몇 헤르츠가 좀 3dB 모자랐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 라이브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1년 된 자 정리할게요. 본인이 1년 된 나름 초보, 저도 초보인데 뭐 1년 됐으면 초보겠죠. 본인이 1년 된 초보라고 할지라도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고수를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 나보다 모르니까 내가 만든 소리가 최고다, 자신감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이 된장찌개가 최고다, 맛있다. 근데 물론 누가 또 피드백을 하면 반영은 해야겠지만, 고집 피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만든 이 된장찌개는 최고다, 또 내가 만든 이 소리는 최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겠죠. 아니, 낙주 형이 드럼 몇 년 치셨죠? 몇 년 치셨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한 30년 되나 보죠? 낙주 형님이 드럼을 30년 치셨답니다. 권낙주 드러머. 드럼을 30년 치셨는데요. 고수죠, 이 정도면.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치십니까? 세발을 피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연구하고 계시고 연습하고 계시고, 그죠? 연습 안 해요. 연습 안 하신답니다. 또 이게 또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셨습니까? 30년을 치고 포기하셨습니까, 드럼을? 네. 그래서 이 연구랑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년 친 드럼의 대가가 끝이 났겠습니까? 그분은 난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어, 나는 이제 그 더 이상 연습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러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있잖아요, 몸이 그거 안 따라오기 시작해요. 50년 되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와. 드럼을 쳐야 되니까. 뭐 어쨌든 제가 뭐 계속 같은 얘기가 좀 길게 반복됐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라이브를 하는 환경에서 본인이 몇 년이 됐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되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1년 됐지만 2년 된 사람 더 잘하고, 나는 10년 됐지만 20년 된 사람 더 잘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음향의 얘기를 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EQ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Q가 보통 이제 그 아날로그 콘솔이나 디지털 콘솔이 됐든 한 4포인트 정도 있어요. 4포인트 아니면 3포인트 또는 3포인트 이렇게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미드가 있죠. 그 다음에 하이 미드가 있고 하이가 있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포인트. 이 네 포인트의 EQ를 가지고 이제 소리라는 어떤 소스를 요리를 하는 건데, 뭐, 로우를 좀 줄여보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또 로우 미드를 좀 줄여보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하이 미드를 좀 줄이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또 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는 이게 단데, 디지털 콘솔은 또 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 로우 미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디지털 콘솔 전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요 폭을 또 이렇게 좁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넓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소리가 다 바뀌어. 이게 뭐 그냥 여기를 키운 것만 해도 소리가 바뀌는데 그 기울기를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또 내가 여기를 키워야 될지 줄여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대부분의 소스들이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은 손을 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요만큼 줄였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과연 좋은 소리인가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가 요만큼 줄인 게 내가 1년 공부한 내 입장에서 내가 여기를 요만큼 줄였어. 근데 20년 된 사람이 와가지고 야 거기 왜 줄이냐 여기를 줄여야지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거는 그 고수의 입장인 거고 내 판단에서는 여기를 요만큼 줄인 게 나로선 최선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소리 대부분의 대중들은 잘 모른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잘 모르고 여기 줄임으로써 그 행사에서 사고 나지 않고 그리고 그 행사에서 무난하게 소리가 나면 괜찮은 거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길게 빌드업을 한 거예요. 이 EQ를 만지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그 부담 가지지 말자. 그리고 내가 오늘은 여기를 줄였으나 또 아 여기 줄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이 마이크는 여기만 줄여야지.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때그때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소리라는 게 날씨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뭐 온도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에 회중이 얼마큼이냐 따라 달라져. 공간 특히 야외가 아니라 실내인 경우에는 뭐 겨울에 사람들이 두껍게 파카 입고 오고 막 두꺼운 스웨터 입고 왔을 때하고 여름에 이렇게 반팔 입고 왔을 때랑 또 달라요. 소리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요만큼 깎아야지라는 판단은 매일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연주 중에 바뀔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판단을 계속 내리면서 내가 뭔가를 어떤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20년 된 사람처럼 되려면 나는 19년 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19년 더 공부하면 또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너무 쫄지 말고 본인의 소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만져야 돼. 적극적으로 뭘 만져야 그 만지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뒀을 때랑 이만큼 내렸을 때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습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뭐 예를 들면 그 뭐라고 칠까요? 드럼으로 치면은 드럼에도 꼭 가격이 다양하겠죠? 드럼 가격대가 뭐 한 100만 원 이하도 있고 한 5, 600만짜리도 있는데 심벌도 뭐 한 1, 20만짜리가 있고 수백만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0만짜리 드럼을 쳤을 때 소리하고 500만짜리 드럼을 쳤을 때 소리가 난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면 100만짜리와 500만짜리 한 거? 때려쳐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안 들린다는 거는 아직 연습이나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드럼이라는 악기를 치면 칠수록 그 차이는 더 명확하게 들려요. 심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한 10만짜리 심벌하고
한 장에 한 50만 원 신발하고 그 차이를 모르겠다. 그럼 아예 자기 드럼 소리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드럼을 치면 칠수록 드럼의 악기에 대한 소리를 유심히 들으면 들을수록 이 10만 원, 20만 원짜리 기본 신발 세트하고 한 장에 5,60만 원하는 신발은 소리가 분명히 차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구분하시더라고, 신발 소리는 좋은지 안 좋은지. 네, 어머니는 음악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요 EQ에서 소리가 요만큼 여기를 요만큼 줄은 거에 대해서 내가 못 느낀다, 그럼 내가 아직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그 차이를 느낄 때까지 줄였다가 키웠다가 해보셔야 돼. 그리고 또 이 폭이 여기를 줄이긴 줄였는데 그 폭을 완만하게 줄였을 때와 좁게 줄였을 때를 차이를 모르겠다. 마찬가지예요. 연습이 덜 된 겁니다. 요거를 폭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기본 그 장비가 주는 세팅대로만 줄이시면 돼요. 굳이 내가 못 알아듣는데 폭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장비에서 기본 제공된 값으로만 줄이면 되는데 저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저 Q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Q값을 그때부터는 만지면서 폭을 조절하시면서 EQ를 만지셔야겠죠. 예. 그냥 첫 시간에 제가 사실은 뭐 콘솔 개봉기를 찍을까 아니면 뭐 M32R 개론을 쫙 훑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찍고 끝낼 거였으면은 그게 더 맞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좀 오래 할 플랜을 가지고 첫 시간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첫 시간에 꼭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그 음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취지와 방향을 가지고 이 음향 장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쭉 같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첫 편이 재미없으셨더라도 또 뒤에 나온 내용 중에 한두 개는 볼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